올해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산이 반토막 날 뻔하다가 복원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동시의 미숙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삭감된 안동 국제탈춤축제 관련 예산 13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8월 임시회에서 9월에 열릴 탈춤축제 추경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집행부는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축제 예산을 복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어제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총무위원회는 탈춤축제 예산 13억 5천만 원 가운데 경상경비를 제외한 11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축제관광조직위 쇄신안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겁니다.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산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축제를 주면은 축제성 경비를 지출을 전부 줄여가자고 하면서 낭비 요소가 있는데도 분명하고 낭비적 요소를 덮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감사 내용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고 그 쇄신안의 이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 논란 끝에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11억 5천만 원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의원들의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팝니까? 뭐 송이를 팝니까? 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건 손님이 축제에서 외국 관광객이 늘 하는 말씀이 100만 명 온다는데 100만 명 오면은 호주머니를 다 뺏어야 되고 카드를 만땅쓰도록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탈춤 축제 예산은 내일 본회의에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지만 의회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동시가 시의회 쇄신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거듭된 논란을 초래한 점은 안동시의 미숙한 행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